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뭐 대본 이씨 하는 게 아니라서 말이 어색하거나 좀 오해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피드백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땡처리 의류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저는 밴드 사장님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했고 제 구독자분들에게도 좀 저렴하게 옷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소매 옷가게를 하시는 사장님분들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그런 영상을 찍어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리고 도가 지나친 말씀도 저한테 하시기도 하고 많이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장님분들에게도 한 분 한 분 다 연락하고 답장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빠르게 영상으로나마 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저한테 해주시고 이제 밴드 사장님 분들께서도 제 영상으로 인해서 장사가 잘 돼서 너무 진짜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이 좀 어수선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좋은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밴드 영상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뭐 아울렛이라든지 디자이너 브랜드 샘플스 뭐 가성비 좋은 브랜드들, 쇼핑몰들도 많이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어요. 어느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저 때문에 피해가 가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밴드 쇼셜커머스 동대문에 가서 옷을 사기도 하고 브랜드에서도 옷을 사기도 하고 디자이너 브랜드, 아울렛, 쇼핑몰, 뭐 오프라인 매장 등등등등 저는 여러 군데에서 옷을 구매를 하고 있어요. 왜 제가 한 곳에서 옷을 구매하지 않냐면요. 다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군데에서 옷을 구매하고 있는데요. 이제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의류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량이 하나뿐인 의류들도 많고 선착순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많고 직접 시간을 투자해서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저렴한 옷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소매 옷가게 하시는 분들의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하면 직접 가서 입어보고 혹은 직접 재질을 확인해보고 사이즈를 보고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수량에 관계없이 내가 사고 싶은 옷을 살 수 있다는 장점 물론 땡처리 의류 도매가보다는 가격이 나가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이제 쇼핑몰에서 피팅 무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뭐 포토그래퍼, 모델, 뭐 웹디, MD, 사입선촌 등등등등 여러 사람들의 그런 노동이 필요하고 그 대신에 우리는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원하는 옷을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영상 계획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주에도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샘플 세일을 한다는 정보를 알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것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저는 소매 옷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매 옷가게에서도 예쁘고 가성비 좋은 의류들을 구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옷가게는 예쁜 옷도 많고 가성비 좋은 옷을 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사장님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제 메일 주소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모든 옷가게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옷가게가 있다면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한 다섯 군데 정도를 뽑아서 100원도 받지 않고 제가 영상으로 홍보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괜찮은 옷들 세 벌 정도를 보내주시면 오프라인 매장이면 제가 그 주소를 띄워드리고 온라인 사이트면 그 온라인 사이트를 제가 올려서 사장님들에게도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게나마 홍보를 해드리고 싶어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쇼핑몰, 좋은 오프라인 매장을 알려드릴 수 있고 소매 사장님 분들에게도 제가
제가 홍보를 해드리고 싶고 제가 이거는 옷을 받고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정말 작게나마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받은 옷들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나눔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매장 할 것 없이 제 영상을 보시는 소매 옷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단 1,000원도 받지 않을 테니까 제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중 다섯 업체로 하울 영상을 찍고 좋은 소매 옷가게도 널리 널리 알려질 수 있고 구독자분들도 예쁜 옷을 선물을 받으셔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대본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메시지들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바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돼서 다소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올릴 거기 때문에 편집도 아마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나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제가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또 왜곡되어서 들릴까봐 조금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저는 정말 피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세일 정보들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그런 바람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소매 옷가게 사장님분들 저는 정말 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 점도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다시 텐션 높은 저로 돌아와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